근데 꼭 여기 와서 애가 이렇게 변하니까 뭔가 있나 싶어가지고. 또 하필이면 또 15층에 아무도 안 산다고 하니까 진짜 여기에 뭐 귀신이라도 들렸나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살 때는 거실을 다 줬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약간 기운이 있는데 자다가도 먼지나 뭐 이렇게 조금만 털만 있어도 자다가도 깨요. 안 그랬어요. 심해진 거는 한 일주일? 남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주로 보면서 이제 장례식에 이제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집으로 왔는데 천장을 보면서 짖더라고요. 애가 벌벌 떨면서. 귀신이 이렇게 따라왔나 장례식장에서. 제가 점점 심해지니까 또 이런 것 때문에 막 몸에 이상이 생길까봐 걱정 많이 돼요.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성격도 좋네. 사람을 엄청 좋아해요. 사회성도 엄청 좋고요. 어. 네. 걔는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강아지는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시하고 그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과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네. 뭘로 얘는 확인을 할 거냐는 거지. 네. 아. 눈에 안 보이는 거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청력밖에 없어. 네. 반응도 없네. 들리세요, 제 소리? 아니. 밖에 소리가 더 크죠? 네. 사람이 들으는 영역대와 반려견이 듣는 영역대는 분명히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서만 반응을 하는 거는 이사 때문에 본인인 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잖아요. 분명히 바뀐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좀 더. 이 간헐적으로 나는 소리를 그냥 연속적으로 계속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초코한테 그냥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저 소리가 날 때 엄마가 계속 놀아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바닥에 감춰 놓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네. 오케이. 노.
오케이. 오케이. 오, 신기하다. 이렇게 자네. 진짜 한 번도 잔 적이 없고 불안했는데 지금 이렇게 소리 났는데도 이제 편안하게 자니까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는 도솔이에도 이제 나도 좀 잘 잘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보려고요. 바이바이.